흑모양으로 뛰어 샵 하면서 샵. 어쨌든 한 개 빼고 다 먹었다. 굿. 빠바바밤밤빠바바밤. 동전님 여기도 물맵이네. 오랜만에 재밌구만. 역시 명작이야. 네 개. 저기 보인다 밑에. 세 개만 더. 노래가 너무 평온해. 라스트 끝. 오 별. 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지 나중에 편해져. 피었는데? 가자. 오호. 빠. 아, 내 목숨. 아, 목숨은 피하라고 있는 거죠? 아이, 잘 피해 제가. 제가 잘 피하는 거야? 나 먹고 싶은데. 굿. 별 27개째. 먹어줘야 돼요?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뭐 길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일단 가자. 아 이거다. 돌아가서? 역시 쿠파 녀석! 굉장해! 맘마미야! 오우! 오우, 이겼어!
고난이도요. 고난이도요. 목숨 느낌포요. 오! 전기 세 개. 오. 오, 안 돼! 이게 뭐지? 방금 그건? 점프를 눌렀어야 되는데. 아, 그 좀 가버렸네. 역시 쿠파가 만든 거라서 어렵구만. 페이크. 오. 전기 아 맞는 거 너무 귀엽다. 얍. 오. 오. 숨겨졌어. 다섯 개. 아, 저기 있다. 목숨. 오, 오, 먹었다. 오, 위치가 애매했어. 지금 여섯 개째인가? 강남 스타일? 역시 한국 하면 강남 스타일인가? 강남 스타일. 저기 있다. 어휴. 어휴. 한 개 더. 거슬린다. 오, 오, 죽는 줄 알았어. 한 개는 어딨지? 저기 있네. 오. 굿. 휴. 아직 무사히 가는 게 문제다. 슉. 슉슉슉슉. 아우. 오. 야, 오. 어, 굿. 아, 힘들다. 무섭다, 무서워. 보스전? 귀엽다. 쿠파 멋있지? 귀엽게 생겼는데, 쿠파?
와 일로. 와. 오. 오. 붕붕붕붕붕. 안. 아 잘못 떨어졌다. 바이바이. 아이고. 아. 내놔 꼬리. 철권 볼링 나왔네요. 개똥. 철권 볼링. 일단 그딴 건 누가 돈 주고 사. 철권 볼링이 따로 나온 거야? DLC요. 아 DLC야? 연속 잡기? 끝났어. 아, 뭐야 한 방이야? 어. 에이, 허접한 녀석. 별내놔. 열쇠 내놨는데? 별이 아니구나. Here we go. 세이브. 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끔찍. 오 지하방. 철컥! 이 성은 쿠파 건가 보지? 피치성이요. 근데 왜 쿠파 열쇠로 열 수 있는 거야? 쿠파가 점령했으니까? 쿠파 거요? 열쇠 뺏었나 보지 뭐. 오호! 오, 신기하다. 여기는 저 귀염귀염한 저 귀신이 많이 나오는 건가? 그렇지. 오! 부끄부끄? 오! 까! 폴터가이스트한테 당하고 있다! 저 그림 봐, 너무 귀엽다. 어? 왜? 어, 아, 동전이 두 개나 있네? 빨간 동전 두 개! 여기 없었나? 있다! 지금 동전 먹는 게 아니니까. 오, 안 되네! 오, 끝난 건 아니네? 휴! 오우, 복잡해. 여기 아닌데. 맵이 되게 복잡하네. 근데 이거 2인풀 아니에요? 이건 2인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1인풀. 네. 딱 봐도 게임이 약간 딱 탐험용이 딱 탐험 형태잖아. 녹슨 철창이 올라가는 건가? 눈이다!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동전을 뺏었다. 나가자. 거미. 아! 화장실
곳에 있는 거미보다 귀엽게 생겼다. 거미가 아니네? 거미가 아니야. 다리가 4개밖에 안 되네? 뭐지 저건? 저곳의 정체는 무엇인가? 안 돼. 빵. 오. 멋진데? 밧데로 잡은 거 아닌가? 그런데 닌텐도 64가 어떻게 보면 닌텐도의 흑역사이기도 하니. 아 그래? 흑역사? 흑역사는 버추얼보이지. 버추얼보이? 게임사 독점을 보려다 소니가 플스를 개발하게 됐으니까요. 큐브가 흑역사. 판매로 따지면 큐브가 흑역사. 흑역사네. 판매로 따지면 큐브가 흑역사지. 사실 위유가 더 흑역사긴 하지만. 슬프다 위유. 위유가 더 큐브보다 더 안 팔렸어. 얘가 왕이야? 그래 N64 많이 팔렸어. 동네에서는 N64가 제일 많이 팔렸던 거야. 짤방도 있잖아. 닌텐도 64. 어? 짤방도 있잖아. 어 별! 큐브가 원래 흑역사였는데 위유가 갈아탔지 이제. 그렇군. 진정한 흑역사의 시대를. 팝송에는 아직도 등장하는 닌텐도 64. 닌텐도 64 주옥같은 게임인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마리오 64만 해도 이미. 뭐지? 그 젤다? 젤다라. 아직까지도 평점을 깨질 못한다는. 합! 아이고. 뭔가 그래픽 쇄신해서 리메이크판 나오면 재밌겠다. 64. 닌텐도 64? 어. 텍스처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안 깔끔하긴 하네요. 그렇지. 오. 한 개. 일단 점프. 아. 빡. 귀여워. 빵! 아이! 안 오는데? 죽어 그냥 빨리! 빵! 오! 가기가 힘들게 돼 있어. 마음은 쉬운데.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닌데? 다시 올라가자. 아오오 아. 까. 못 올라가고 있어. 별이 있는데 왜 먹질 못하니? 아이 귀찮구만 저거. 못 빠져나? 에이 왜 이래? 올라가자! 오 됐어 됐어. 오 느낌표도 있네. 오 뿅. 오 떨어지는 줄. 됐다. 오. 헐 왕은 겁나 쉽게 깼는데 뭔가 먹는 게 오래 걸렸어. 30개 30개를 모으다니. 어 빠르다. 의외로 일주일 안 걸리겠는데? 엔딩 금방 먹었어. 하루 만에 30개요. 아직 시간도 겁나 많이 남았어. 이거 월요일날 깨는 거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 이러다 갑자기 목표 바뀌겠는데? 목표 바뀌기. 오오 아유. 어우 여러분 책이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발판으로 사용하는. 아! 버튼 누르기구나. 아이고. 아. 아 야야. 중간 오른쪽. 뭐지? 아 문이 열리는구나. 최근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죠. 그치. 최근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지. 빨라. 스피디야, 스피디. 어우, 지금 몇 분당 한 개씩 먹는 거야, 도대체? 장난 아닌데? 빠바바바바바. 남겨 봅시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아니지 빳빳한 종이어야 돼. 맞아. 약간 잡지종이. 그치 잡지종이가 공격력이 아주 우수해요. 특히 사진 맞는 잡지들이 좋아. 하드커버도 괜찮다. 그래 하드커버. 하드커버도 짱쎄. 여성시대 같은 걸로 맞으면 겁나 아플 것 같은데. 기대로 맞으면은. 하지만 제일 뭐지?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공격 뭐지? 공격용 책은 역시 문제집이죠. 문제집. 하나도 안 풀려 있는 문제집을 보면 엄마가 이제 둘둘 말아서 접해. 그걸로 그치? 맞아요. 문제집이 최강이야.
이쪽 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반대쪽? 그 책장 하나 보였잖아. 아 여기? 오호 오호 양장봉 같은 껍데기에 커다란 크기에 코팅된 종이라 무게도 상당한. 정신적 타격이 엄청 셀 수 있어 문제집으로 맞으면. 그치 여긴 없었고. 아! 피아노! 피아노 먹었어. 아, 먹었어? 아! 아. 세 개 더! 와, 옛날에는 우리 동네는 그 뭐지?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봐서 갔거든요? 그럼 옛날에 막 그 30년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아 맞아요. 31년간 30년 이게 횟수를 할 때마다 몇 년간이 바뀌는 그 책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30년간이었는데 그걸로 맞으면 겁나 아플 것 같다. 그거 엄청 두껍잖아. 장난 아니지 두께. 그치 30년간 머리 찍히면 데미지 좀 강력할걸? 나 그거 사서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었는데 너무 아깝다. 그거 엄청 비싼데. 나 사지도 않았어. 아니 사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거 좋았어요? 그거 이렇게 그거 되게 크거든? 이렇게 펼쳐놓고 만화책 보기 되게 좋아요. 맞아 숙여보기. 어. 장난 아니야 엄청 커. 부산 대백과 같은 느낌. 대백과 사전 구워! 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그 교과마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아 있었지. 어, 그걸 뭐라고 불렀지? 전과? 아 맞아 전과. 어, 전과. 전과 전과라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안 보겠지? 아, 어, 없겠지 이제. 아 있긴 하겠구나. 안 볼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없어가지고 30년간 같은 건 없을 거고. 이제는 시험 안 보니까 다 뺑뺑이라 이제. 어. 아직도 지방도 뺑뺑이지 이제. 웬만 다 뺑뺑일걸? 근데 시험 보면서 들어갔는데 없을걸? 되게 특목고 같은데 빼고는. 뭐지? 중학교에서도 난 반배치고사 봤었는데. 아 진짜? 응. 빨리 나 이놈들아. 핫! 동전 모으기. 아 나왔다. 얜 왜 이렇게 목소리가 걸걸해? 허접하군. 나무 장미치 못 먹으니까. 따라라란 따란. 그것도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 거구만. 열쇠. 열쇠 따고 내려갑시다 다시. 열쇠. 오. 경민이 테트리스 같아. 뭔가 빨간색 파랑색이 꿈틀거리고 있다. 못 잡았다. 토끼는 빠르다. 오 겁나 빨라. 아이 귀찮노. 별 얻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어머. 아, 못 잡았어. 아! 아, 나 이거 진짜. 아이, 미묘이야. 안 맞네. 어, 빨라.
오. 토끼도 별을 주는구만. 지금 보니까 마리오가 삥 뜯은 거네. 삥. 삥 뜯었네. 됐다. 토끼 스테이지로. 토끼한테서 삥 뜯은 거네. 오, 딱 봐도 겁나 어려워 보인다. 오. 오! 일단 한 방에 죽진 않네. 별! 겁나 금방 깼어. 좋아, 빨라, 빨라.